제 개가로는 흙쪽이 확실히 부가 많습니다. 네. 이곳을 늘고 받아주고 다시 지키면 네. 흙이 확실히 부가 많습니다. 단수치면 패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단수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냥 늘어두면 사실 미묘한 차이인데 악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젖혀 있는 것이 확실한 선수였는데 이제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지만 손해예요. 네, 막았고요. 근데 팻감은 없지 않나요? 네. 와, 단수치네요. 보겠습니다. 늘었을 때와 또 변수가 생겼네요. 변수 생겼죠. 여기 근데 이거는 약간 악수고 이 팻감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백이 팻감은 많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받아주면 졌습니다. 뒤로 받았어요. 어쨌든 이것은 패를 하겠다는 뜻인데 네. 확실한 팻감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팻감은 안 받아요. 여기를 이렇게 두더라도 때리고 단수치는 것이 좀 더 커 보입니다. 흙의 팻감은요? 흙은 하나, 두 개가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두 개 대 확실한데 백이 여기 치는 것이 약간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는 안 쳐야 되는데 그리고 이 팻감도 있는데 이것도 잊고 난 다음에 다시 끊을 수가 있어서 네. 이제 만약에 이 팻감을 쓰게 되면 이제 다음에 이 팻감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되는 순간에는 뭐 손해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지고요. 두 개 대 두 개가 확실하고요. 여기를 안 쓸 수가 없군요. 그거를 썼네요. 그러면 흙도 이것을 쓸 겁니다. 네. 네. 백보다는 흙이 이것은 거의 악수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실컷 싸우고 결국 또 반접 승부. 최장 선수 이틀간 약간 좀 피로감이 있겠는데요. 정말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한 팻감 부족으로 백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타이밍 재밌는데요. 근데 결국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를 때리고 일단 먼저 때렸을 때 좀 기분이 나쁘죠. 제가 인공지능 한번 보고 왔는데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패를 백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러나고 이 형태가 됐을 때 정말 이렇게 저는 흑이 득점을 한 것 같았는데 이 형태가 또 반집 승부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네, 이 형태가 굉장히 미세한 반집 승부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좀 악수였죠? 지금 몇 곳 남지 않았는데 그 마무리 수순의 조합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난하게 두면 지금 조승아 선수의 승리 같아요. 네. 정말 조금씩 비틀어 갔을 때, 조금씩 비틀어 갔을 때 약간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수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때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이곳을 때리고요. 그럼 흙은 여기를 잇고 백은 다시 이곳을 때리고요. 지금처럼 된 다음에 백이 여기를 먹고요. 나가고 다시 젖히고 지금의 형태가 됐을 때 네. 지금의 형태가 됐을 때 백 흙이 반지부세하다. 지금의 형태를 만들어야지만 반지부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감은 조금 아쉬운 것이 어차피 패를 졌을 때
어차피 패를 졌을 때 좀 아껴두고 싶은 패감이었어요.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계속해서 아마 비교를 했을 텐데요. 백이 패감 자체가 이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있는 것은 잊고 나서 받는 것보다 손해였기 때문에 아마 그 계산은 나왔을 겁니다. 이제 비틀 곳도 뭐 크게 남지가 않았잖아요. 네. 마지막 이 끝내기 수순 자체가 네. 약간은 변수가 남아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따라가면 조승아 선수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고요. 정말 약간 틀렸을 때 네. 그랬을 때는 반지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제도 이민진 선수가 정말 마지막에 한 집을 손에 봤거든요. 한 집은 언제든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패착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아프죠. 뭐 어쩔 수 없겠네요. 여기를 때리면 여기를 때려서 버텨야 되고요. 네, 때리면 이곳을 때려서 버텨야 됩니다. 받아주면 이것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현재 최정 선수는 여자 선수 상대 25연승 중입니다. 네. 조승아 선수가 올해 정말 많은 바둑을 이겼지만 가장 뿌듯한 한 판일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판을 이겼는데 네. 최정 선수한테는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집으로는 이곳이 가장 큰데요.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기를 때려서 이제는 이 패를 다시 못 퍼뜨릴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네. 하나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패를 버팁니다. 백도 패를 다시 때리고 버틸 거예요. 여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셋 조금 악수를 두면 한 거의 다섯 개까지도 나옵니다. 네, 이것은 무조건 버텨야 되고요. 이제 반면에 흑도 무리를 하게 돼서 손해를 보게 되면 다시 역전도 가능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네요. 여기를 두잖아요. 이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두고 단수를 치고 여기를 끊는 수가 있네요. 아, 이 수도 있네요. 아, 지금 버텼습니다. 아, 이것은 네, 패를 들어가면 끝이네요. 네. 지금 이 패를 뒀을 때 그러니까 어떤 패감을 쓸 거잖아요. 네. 근데 패를 해소가 여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때리더라도 네. 먹여치면 잡히게 되죠.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여기를 패감을 쓰더라도 이렇게 때리고 때릴 수가 없어요. 위로 끊어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돌이켜본다면 백도 응징을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조금 더 강하게 했어야 되고 네. 이제 흙이 뻗어져 나와있던 돌을 조금 더 강하게 먼저 압박을 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흙이 좀 곤란했던 바둑이었습니다. 이제 약간 느슨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조승아 선수의 기회가 왔고요. 이 대마 싸움이 됐을 때는 조승아 선수의 수익기가 빛났습니다. 네, 때리게 되면 뭐 이런 악수 패감, 여기에 한 패감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악수인 것이 다음에 젖혔을 때 좀 막는 것이 나중에 좀 자충이 되겠죠. 네, 그래도 뭐 지금은 써야 됩니다. 이제는 버티기가 좀 어렵네요. 자체 패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쪽도 있고 이곳도 있고요. 이곳도 있기 때문에 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곳 이곳 순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곳이나 이곳은 좀 비슷해 보이고 이 자리는 가장 마지막에 두는 것이 좋고요. 네, 제 최정 선수의 팩감은 지금 여기. 네. 지금 이곳이 있는데 그 너무 좀 악수입니다. 이 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모양 자체가 버겨치면 패를 전부 다 이겼다고 봤을 때 이렇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곳인데 정말 대악수죠. 뭐 전부 다 악수를 써주면 여기를 넘어가면서 다시 패를 하더라도 이 패를 양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득을 받습니다. 네. 이곳으로 먹여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팩감도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규상, 김규리입니다. 저희 바둑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바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